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2월을 딱 하루 남겨놓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 분위기 코인 360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분위기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SV 상승하고 있고요. 몇몇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된 상태인데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3,800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자, 아래쪽으로 좀 방향 향해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시장이 진정되면서 하락 구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시장가치 확인해 보시면 1,301억 달러 수준에서 시장가치 형성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입니다. 그래프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좀 뚜렷한 7거래일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횡보를 하다가 반등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계속 또 좁은 박스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그래프 연출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 움직임 보였는데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가격에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해주고 있는 양상이네요. 그 밖에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비슷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종목 보시면요. 일단 11위 비트코인 SV가 7% 넘게 상승하고 메이커가 1% 넘게 상승하는 것, 이더리움 클래식 4위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좀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50위 근처에 가보면 상승세가 짙고요. 48위의 세타 토큰은 이번 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17% 상승하면서 현재 7거래일 최고점을 찍어주고 있는 아침이네요. 24시간 기준으로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 바이낸스, GB.com, OKEX 자, 거래량은 GB.com을 제외하고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는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요. 20위 업비트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14% 늘려주고 있습니다. 빗썸도 분위기 확인해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자, 시총 3위의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 SV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시세와 비슷한 움직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타토큰은 빗썸에서도 16% 급등을 하고 있네요. 엔진코인 자 1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격도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0.52%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423만원 선 형성하고 있고요. 모스코인 거래대금 가장 많은데 또 하락폭도 짙습니다. 7% 넘게 내리고 있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10%, 비트코인 SV 7%, 세타 토큰 12% 상승하면서 세타 토큰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가격적인 면보다는 그냥 좀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뉴스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관들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 텐데요. 나스닥,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지수 제공 시작. 자, 비트코인닷컴의 기사입니다. 나스닥의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지수, 리퀴드 인덱스를 이른바 유동성 지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 25일 시작이 됐습니다. 30초마다 가격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암호화폐 시장 정보 기업인 브레이브 뉴코인과 함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이 세팅이 됩니다. BNC 측의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기관의 진입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것이고 나스닥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런칭할 계획도 밝힌 만큼 기대감을 주는 사안이다 라고 밝히면서 짧게 시장 분위기도 전했는데요. 일단 백채 출시는 2분기로 잠정 미뤄진 상태다. ETF 승인에 대한 노력도 미국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정성적이고 정량적이고 모두를 갖추고 있다. 안정성과 가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글로벌 기초로 30초마다 자산 가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의 유동성 지수에 대해서도 작업 중이고, 자, 오늘 리플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한 것,
역시 기관의 진입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격의 조작 가능성인데요. 나스닥에서 믿을 만한 가격을 산출해준다면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좀 중요한 뉴스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위스 최대의 자산관리 전문은행 프라이빗뱅크 율리우스 베어라는 곳에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율리우스 베어의 고객 다수는 독일 부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1890년 설립이 됐고 스위스 안에서는 꽤나 유명한데요. 트위터를 보시면 율리우스 베어는 SEBA 크립토와 협업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죠. 이 SEBA는 2018년 9월에 약 1억 300만 달러를 조달한 역시나 큰 암호화폐 전문 투자 은행입니다. CCA는 최근 몇 개월간 피델리티나 나스닥이나 이런 인터컨티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인프라를 기관들이 좀 강화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은행 역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린 피델리티, 나스닥 그리고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금융기관이다. 평가가 되고 있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 진입이 이제는 하나의 대세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활용도 면에서 기사를 뉴스BTC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로 페이팔 결제와 많이 비유가 되곤 하는데요. 연간 거래량에서 페이팔을 앞질렀다는 소식이네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년 한 해 1조 3천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페이팔은 같은 기간 5,78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페이팔을 능가한 것은 두 번째인데 2017년에도 5,43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페이팔을 앞선 바 있습니다. 가격은 2017년에 비해 좀 하락을 했지만요.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조용히 지난 두 달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100개 대형 지갑들을 그러니까 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의 통계인데요. 암호화폐 겨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약세장에서 그들이 해왔던 행동 패턴이기도 한데 그들이 매집한 코인의 양은 15만 개에 달해서 달러 환산 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개 상위 지갑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인데 2017년 12월부터 2월 25일까지 2,87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해서 57만 3,95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하고요. 사실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입되냐 나가냐에 따라서 시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량의 움직임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 살펴볼게요. 어제 화제가 됐던 거 단연 삼성 갤럭시 쇠코인, 엔진코인일 텐데요. 현지 시간 26일 기준으로요. 엔진코인이 207%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번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코인 현재도 15%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급등 이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삼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미와 함께 갤럭시에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온 급등세인데 200%가 오른 후지만 여전히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랭크는 61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주류가 아니어서 좀 놀라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성에서 블록체인 지갑을 설명하면서 블록체인이 게임 아이템 보관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등요. 사실 엔진은 게임 플랫폼 위주 프로젝트여서 지갑과 게임 어떤 실생활 사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옵션 거래소 4월 비트코인 선물 0.92% 내린 3,770선에 마감 지었고요. 3월 CME 비트코인 선물은 1% 넘게 내리면서 3,77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 짚어보시면 오늘은 사실 가격이
어떤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특히 비트코인 위주로요.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업계 소식이나 기술적인 면들, 기관의 진입 소식 살펴보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뭐 영상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댓글들도 다 읽어보고 있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블로그 미디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